안녕하세요. 배추전 부칠 때 두부 넣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하고 맛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알배추를 채 썰어 주세요. 넓은 잎은 반 잘라 썰면 됩니다. 배추에 소금 깎아서 한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20분 놓아두세요. 20분 후 배추에서 물이 뚝뚝 흐르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물 짭니다. 두부를 대충 으깨주세요. 두부에 고운 소금 반 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배추, 다진 마늘 반 큰술, 국간장 반 큰술 넣고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감자 전분 듬뿍 2큰술, 도토리가루 듬뿍 2큰술, 계란 2개 넣고 버무립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하세요. 팬이 예열되면 반죽을 둥글납작하게 올립니다. 중약불로 천천히 익혀주세요. 천천히 익힐수록 배추와 마늘이 익으면서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반죽이 다 익으면 마지막에 불을 확 켜서 겉을 바삭하게 익혀내세요. 속은 달달하고 겉은 바삭한 배추 두부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릇하게 잘 익으면 오늘 요리 끝! 배추 두부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